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운해라는 채널의 채널 아트를 그리려고 합니다. 운해란 구름 위에 솟은 산꼭대기가 바다의 섬처럼 보일 때의 구름 상태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전 먼저 운해님의 채널을 배회했어요. 채널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그 채널의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운해님 채널에는 다양한 컨셉의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자연 영상입니다. 지금 채널 아트를 걸었을 때를 만들어 보며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둘레길을 그리고 있어요. 산을 좋아하지만 산에 가는 걸 힘들어하는 저는 자연이나 산세 등의 영상들을 좋아합니다. 먼저 구름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산과 구름을 그렸습니다. 작년에 남해로 여행을 갔었는데 남해를 끼고 도는 둘레길이 아름다웠던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레님의 영상 중에서 한 컷을 캡처해서 참고했어요. 제가 그리는 건 아침산이 아니라 노을이 오기 전에 저녁산이랍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아름다움은 시작이 아니라 진행되었을 때 절정이니까요. 오늘 그림의 표현은 산의 둘레길을 돌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산의 정상과 구름의 바다입니다. 높이 솟은 산은 우네님의 채널이 크게 크게 성장하라는 의미이고요. 이름처럼 구름의 바다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림 어떠신가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바다를 보니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나요? 실시간 방송에서 어떤 분이 신선이 살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생각한 컨셉에 맞게 된 것 같네요. 혹시 뒷모습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우네님을 산의 높이만큼 맞추어 그렸답니다. 크게 크게 성장하시라고. 우네님이 마음에 들으셔야 할 텐데.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네요. 카메라를 메고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유튜브에 올릴 사진도 촬영하시라고. 우네님 채널도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이 그림을 보는 모든 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